마지막까지 휴대폰을 보고 그렇게 있는 거야? 나는 너의 감정 쓰레기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. 여보, 나도 여보에 대한 믿음이 없어. 당분간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해. 어떡하라고 나보고. 현재로 봤을 때는 제가 화내는 걸 제일 싫어하지 않을까요? 집에 들어와서 좀 푹 쉬고 싶은데 제가 또 집에 들어오면은 이것저것 또 제 힘든 거 얘기하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얘기하니까 그게 아마 제일 싫을 것 같아요. 아,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써놨는데 나왔어 했는데 오자마자 이제 그 수고했어라는 말보다 왜 이건 안 하고 갔어? 왜 저건 안 하고 갔어? 이거는 왜 처리를 안 해놨어? 그러니까 말이 많으시구나.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되게 유치해 보이고 뭔가 그럴 수는 있지만 저딴애는 되게 뭔가 외로웠어요. 뭐 집안일도 어렵긴 하겠지만 바깥일도 좀 힘들거든요. 그러는데 집에 와서까지 고생했어라는 말보다 이 얘기를 먼저 들으니까 저도 심적으로 많이 힘들더라고요. 그냥 난 내가 쉴 곳은 내가 갈 곳은 어디인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상처가 됐었죠. 표현의 방식이 문제인 것 같아요. 어떻게 표현해주면? 너무 가르치려고 들어요. 너무 강압적이었어요. 강압적이고?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. 답답하고 말을 해도 모르니까 자꾸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, 제가. 만약에 그 규율이 있고 그 규율을 어겼을 때 그거에 뭔가가 벌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와이프는 던져요. 물건을 던지거나.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. 건물을 부수고 그냥 팍 활개치고 다니고 소리 지르고 팍. 그냥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였어요. 안 했을 때. 만약 예를 들어 설거지를 부탁을 하고 설거지를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제가 해요? 제가 회사를 출근하건 아니면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. 그걸 못 가게 해요. 아니면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. 고속도로를 타고 있어도 와야 돼요. 집을 다시 와야 된다고? 내가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어. 네가 계속 안 지켜지니까 내가 이런 벌을 주는 거야. 제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고 항상 뭐 다 똑같은데 진짜 똑같은데 잠시만요. 애기 설거지를 할 때도 좋아요. 설거지를 마음에 들지 않게 했거나 그래, 설거지를 하는데 않았어. 불도 안 켜고 차가운 물로 해요. 그 눌러 붙은 거를.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. 그래서 제가 몇 번이 반복이 되니까 제가 가다가 너무 화가 나서 여기서 더 얘기해봤자 들리지 않아. 자, 중요한 부분 행동에 제약을 준 적이 있어요? 네, 있어요. 그렇게 하면은 제 마음을 알아줄 줄 알았어요. 내가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나 진짜 이렇게 마음 단단히 먹었어. 와. 좋아요. 거기까지만.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? 내가 이렇게라도 표현하면 내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. 안 되죠. 왜 이해가 안 돼요? 그게 방법이 아닌 것 같거든요. 엇나간다고 아까 정근 씨가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좀 내가 처벌을 받고 있고 뭔가 호통의 비난을 듣고 있을 때 정근 씨는 떠나고 싶었어요. 아예 제 인생도 다 끝내버리고 싶었어요.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와이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짜증나고 제일 어려웠어. 어쨌든 잠깐만 쉬었다 가도 될까요? 죄송한데 저는 그냥 말 안 하고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. 말해도 돼요? 중간중간에? 아 짜증나. 저의 고쳐지지 않는 성격. 네, 그거라고 보면 돼요. 뭔가 확 답을 못 내리고 우유부단함에 불안감에 떨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속으로는 그런 거를 표출 안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말은 직접적으로는 안 하지만 뭔가 표정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들이나 제가 표출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. 이런 제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속마음과는 다르게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 딴 얘기를 하는 거 지금 벌어진 일들을 무마시키고
빨리 그냥 이 자리를 떠야 될 것 같고 급한 불 끌려고 일단은 미안해.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덮으려고만 하는 그런 성격들. 어우. 어? 너 이제 흰머리 좀 뽑아줄게. 흰머리 뽑는 거 아니랬어. 아유.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분명히 뿌리 염색을 너 솔직히 안 했지? 뿌리 염색 안 했지? 뿌리 염색 한 거 맞아? 이게 너무 이 미용사 너무 대충한 거 아니야? 나 근데 너무 흰머리가 너무 많길래. 흰머리 많다고 계속 얘기하지 마. 아니 왜 저런 사람도 있는 데서 외모 지적이야. 예쁘다고 좀 해주세요.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내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면은 그냥 얘기 안 하면 되는데 왜 계속 흰머리가 많다 흰머리가 뭐 대충 염색 이런 것까지 왜 말을 계속 이어나가는 거야. 알았어. 나도 근데 흰머리가 많아. 그러니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까지 얘기를 왜 해야 되냐고.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왜 계속 이론까지 내가 이유까지 왜 설명을 계속 해야 되냐고. 어, 여기가 출입문 맞죠? 어떻게 알았어요? 어쩐 일로 왔어요? 네? 아니요, 그냥 너무 답답해가지고. 혼자 있으니까 명치가 너무 아파. 정근 씨 뭐 하는데요?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아닐까? 그래서 혼자 있는 것보다 같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나오니까 또 핸드폰 보고 있어. 근데 여보, 응? 내가 명치가 답답해서 여기 왔는데 여보는 계속 휴대폰이 하고 싶어? 계속 휴대폰이 하고 싶어? 아, 어떡해. 왜 명치가 아픈지 뭐가 답답한지 왜 안 물어봐? 난 알지. 알면 아는 대로 그래. 얘기를 해줘. 말 좀 해주세요. 오늘은 그냥 나를 놔둬줬으면 좋겠어. 어, 난 저런 게 너무 섭섭한 거야. 아, 나 또 울컥해. 나 진짜 정근아. 아. 근데 내가 여보한테 답답해서 쫓아왔는데 여보는 그냥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와 나만 이렇게 느끼나?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쳇바퀴인가?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야 나는. 자 제발 정근 씨 한마디만 해주세요. 진짜 다 뭔가가 싫어.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고 왜 마지막에 다 풀고 나가고 싶었는데 왜 마지막 방까지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? 왜 마지막까지 휴대폰을 보고 그렇게 있는 거야?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는 생각 안 해봤어? 타이밍이 안 맞아, 타이밍. 아. 이것도 똑같아. 내가 답답해서 날 좀 해달라고 왔는데 여보는 나도 준비가 안 됐으니 나를 그냥 놔버리는 거잖아. 이게 뭐야? 어, 나 진짜 너무 섭섭해. 어떻게 보면 누구의 편도 들게 돼, 애매하다. 진짜. 어떡해. 아, 슬퍼. 서로 자기만 이해해달라는 생각이 저한테도 있고 정근 씨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저 좀 이해해달라고 제 힘든 부분을 정근 씨한테 얘기하고 근데 정근 씨는 그렇게 하면 본인의 힘든 걸 또 얘기를 하고 서로 해소가 되지 않은 채 그냥 서로 힘든 부분만 서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?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. 항상 제가 화를 내고 항상 제가 미안해요. 제가 욱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런 감정을 좀 많이 좀 안 하려고 스스로 또 추스리는데도 또 그 욱하면은 또 남편이 또 미안하다 그래요. 그럼 또 그거 보고 뒤늦게 후회하죠. 아닙니다. 나에 대한 장점은 뭐야? 여보의 장점은 일단은 그 추진력과 당신
뭔가를 하나 하겠다면 그거를 반드시 도전을 한다는 거. 그 도전적인 정신. 그 나한테는 많이 없는 거거든. 너는? 장난기? 그게 장점이야? 어, 장점이야. 왜냐면 여보랑 나랑 살살 이게 대화를 하다가 싸움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을 여보가 장난을 쳐서 넘어갔던 부분들이 많아. 상대방 기분이 안 나쁘게 장난으로 잘 돌렸던 부분들이 꽤 많아.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덜 싸운 부분들이 있어. 여보, 근데 나 연애 때 나 밝았어? 그렇지, 그 모습이 내가 좋았던 건데. 내가 어두운 사람이었으니까. 근데 오죽했으면 내 별명이 부정근이었는데. 부정근? 근데 너가 나랑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. 너무나도 해맑게. 만약에 뭔가 틀린 게 있거나 뭐가 그런 게 있어, 그러면은 너무나도 밝았어. 그냥 헤헤 미안 몰랐네 뭐 몰라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웃으면서 그냥 하고. 나와는 너무 달랐으니까 그 모습이 좋았지. 좋고 그렇게 나도 아 바뀌어야겠다. 나도 너한테 배운 거지. 그런 긍정적인 거를 배운 거지.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거는 너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된 거지. 여보 때문에 내가 가지게 됐던 거지. 시원해.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면 살만하지. 그런 희망을 봤습니다. 그래서 시원합니다.